밴드 위에 출연을 결심하시게 된 게 지난번에 추석특집에 나오신 거는 우리 작가들이 보낸 이모티콘 두 개를 보시고 예. 마음이 흔들려서 나오셨다고 했잖아요. 예. 오늘 나오신 거는 그럼 뭘 못하는 거예요? 나 원래 신지 양한테 마음이 있었어요. 아 신지 양이야. 야 오늘 저 갑자기 나와요,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시면 제가 저번 주에 뻑가 아니요 뺄까 뻑가 안녕하세요 뻑가 뻑가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한테 뻑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뻑가 이름을 바꾼다네요. 뻑가 괜찮은데요? 언젠가 그 한 약 10여 년 전에 같은 프로에 출연했는데 그 김종민 씨한테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. 아 예. 난 야단 치는 여자 좋아하거든요. 정영 프로니까 이기면 좋죠. 와 와 와. 그래봤자 조스타한테는 뭐 노래는 창력 있으니까 예, 많이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더 이렇게 지고 싶지 않은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냥 지금 위로송 대표곡이 된 것 같습니다. 저희 이길 수 있게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.